호정이 일은 미안해. 내가 실수했어. 언제까지 이럴 거야? 너야말로 날 왜 이렇게 만들어? 너 왜 그렇게 당당하니? 내가 당당한 걸로 보여? 너 때문에 네 말 한마디에, 사람들 소문 한마디에 이성을 잃을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데 날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호정이한테 미안한 걸 챙겨? 넌 그럴 정신이 돼? 나하고 넌 헤어졌어. 미안한 사람 챙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쳐다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어. 어떻게 혼자 헤어져? 내가 못 헤어졌는데. 한쪽이 돌아선 관계는 끝난 거야. 너하고 왜 합의해야 돼? 네가 먼저 날 속였고 나는 그런 네가 싫어졌다는데. 나한테 화나서 싫은 거잖아. 진짜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집이 부담스럽고 거짓말한 나한테 화가 나서 그러는 거잖아. 상우야,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네 화가 풀리지 말을 해줘. 어? 하라는 대로 다 할게. 너는 거짓말한 걸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미안하지가 않구나. 그러니까 이러지.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? 내 감정이 변한 게 설사 핑계라고 해도 헤어지고 싶은 건 내 진심이라는 생각 안 들어? 우리 부모님이 선뜻 너 좋다고, 네 환경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, 우리 오빠도 결혼할 때 엄마 아버지 이기고 결혼했어. 사실은 우리 세연이도 그래, 나 아직 너 좋아해. 근데 네가 재벌집 딸인 게 싫어. 네 말대로 우리 아버지 남은 인생까지 기죽어서 사시게 하는 것도 싫어. 그래서 헤어지고 싶으면 안 되는 거야? 헤어질 이유는 안 된다고 생각해. 네가 이해 안 되면 내 마음이 변해도 안 되는 거야. 너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야? 널 사랑하니까. 네가 포기가 안 되니까. 널 놓을 수가 없으니까. 나는 사랑이 전부가 아니거든. 내가 집이라도 나오면 되겠어? 우리 부모님하고 연이라도 끊길 바래? 그래도 넌 그 집 딸이야. 평생 안 돌아가도 그 집 딸이라고.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싫은 건데? 너 이러는 거 욕심이라는 생각 안 들어? 욕심? 너는 다 가진 상태에서 순수한 사랑까지 갖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어. 나는 세상은 사랑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환경에서 성장했어.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나한테 없어. 알고 보니 재벌집이어서 싫으면 안 되는 거니? 그러지 마, 상우야. 네가 계속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 네 집안을 내가 싫어할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야. 부자인 걸 속인 게 무슨 죄냐? 근데 나는 위너스 딸이 아니라 고하면서 씩씩했던 강미경을 사랑했던 거였어. 너는 다 가진 상태에서도 행복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지만 나는 그런 네가 부담스럽고 싫다고, 미경아. 아니야.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야. 네가 있어서 좋았어. 하지만 네가 없어서 죽을 것 같진 않아. 나는 죽을 것 같아. 그래서 너하고 못 헤어져. 못 헤어지겠어. 부사장님이 계속 전화를 안 받으세요. 그래요? 저하고의 약속 스케줄에는 있었죠? 네, 아침에 확인하시고 나가셨어요. 약속 안 지킬 사람이 아닌데. 제가 해볼게요.